또 주변에서 이제 선물들도 또 많이 해주시는데 기억에 남는 선물 좀 있습니까? 어 아까 말해주신 구인승 승합차. 어 승합차 선물해주세요? 네. 어 어디? 어 누가? 개인이 해주신 건 아니고 네. 기업에서. 아 이 말씀 드려도 되나? 어 얘기를 감사합니다. 이런 건 얘기를 하셔야 돼요. 크게 얘기. 이런 거 크게 얘기해주세요. 코. 어떤 차량을? 아니, 저기 진수 씨. 네. 그거 그냥 포함 되지 뭐 그걸 포. 네, 또 이렇게 자막에 또 포. 코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. 네, 아. 그거 어떻게 알고 포토에서 해주셨을까요? 어 이게 뉴스 보도가 애들 태어날 때 한번 나갔는데 저 출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기업이더라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. 그러면 뒤에다가 뭐 포스코 이렇게 새기고 다니십니까? 그건 아니에요. 아 포스코를 안 달고 다녀요? 네네. 원래는 이제 좀 붙이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포스코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. 아, 또 오히려 그쪽에서. 네. 아 이게 진수 씨는 우리가 좀 붙이고 다닐까요? 저희는 그냥 맞아. 옆에 저희는... 문에다가 나 포스코 해도 다 좋고. 저희는 도배하려고 했어요. 근데 또 이런 마음 얼마나 고맙습니까? 이게 또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. 아 생각해 보세요. 하루에 분유 한 통에 그 한 팩인데요. 지금은 또 분유를 지원받고 있어서. 아 그렇군요. 아 감사합니다. 어디 겁니까? 그게 이게. 아 그것도 아 그거 얘기하셔도. 네. 파스텔. 아. 자 지금 이구동성 게임 아니고요. 자 파스텔. 네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네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진짜 우리 다둥이 예 부모님께 우리 가정에 많은 도움 됩니다. 아 너무 좋네요. 네. 예. 어, 그렇죠. 감사하죠 예. 참. 자 맞습니다. 포스코. 파스텔.